안녕하십니까. 예. 이해 동영 모의고사입니다. 아, 풀어보시죠. 예, 한번 풀어보셨으니까, 아, 일단은 풀어보시고 해설하고 정답 체크해보죠. 그죠? 해보시죠. 그 틀린 부분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한번 보세요.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취득한 때부터 아니죠. 사용 가능 시점부터 시작한다.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의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순매각금에 시운전할 때 생산된 물건, 그거는 팔면은 이익이 생기죠. 수익이 생기죠. 그죠? 그거는 비용에서 빼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새로운 시설을 개설할 때, 이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형자산의 상각 방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추정의 변경. 그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할 때그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에 포함하다. 맞죠? 그죠? 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그죠? 아, 오늘 쉽다. 쉽다에 한 표. 다음 2번 문제 보세요. 100만 원 샀죠? 그죠? 기계를 100만 원 주고 샀다. 그리고 이걸 30만 원에 팔았다. 지도 원가 100만 원이죠. 강간 2개. 요걸 마이너스 하고 나면은 장부가액이 될 거고. 요 금액을 처분했다. 그죠? 처분. 얼마에 팔았습니까? 30만 원에 팔았다. 그랬죠. 그럼 이때 그죠? 처분 손익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증액부 감가상각이죠. 그죠? 요거 감가상각 해주면 되죠. 증액부는 취득금 얼마? 100만 원이네. 잔존가치 얼마죠? 10만 원이죠? 내용수 얼마? 5년이다. 그죠? 그럼 1년 감가상각비가 18만 원이죠. 그죠? 1년에 18만 원이다.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도 5월 1일에 취득했다가 2년, 3, 4, 5월 1일 하고, 그리고 8개월이네. 그죠? 다시 2, 3, 4. 5월 1일부터 8개월 되겠네요. 3년 8개월이다. 그죠? 그 3년하고 8개월이죠. 그죠? 요건 어떻게? 12분의 8. 3년이면 54만 원 하고, 요거 곱하기 12 팔하면 되잖아. 그죠? 요거 하니까, 12만 원 나오네. 그 얼마? 66만 원이네. 그죠? 강간 2개. 그렇죠? 그럼 장부는 얼마? 34만 원 되죠?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손해봤네, 그죠? 얼마? 4만 원 손해봤다, 그죠? 처분 손실 4만 원. 이거 어떻게 얻었습니까? 당연히 쉽죠, 그죠? 이런 기본 문제죠. 제가 쉽다 하는 건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풀수 있는 거. 기본만 알면 다 되는 거죠. 그죠? 예. 다음, 3번 문제. 보험료를 1년 단위로 납부한다. 기중의 보험료 납부 일괄적으로 선거 보험료로 처리한다. 기말에 수정을 하지 않았다. 그랬네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선거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가 기말에 수정 붕괴라는 거는 차변의 보험료 반대가 되니까. 그죠? 대변의 선거 보험료 되겠죠? 네, 요래 붕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누락했다. 이겁니다. 장부상에 빠뜨렸다. 빠졌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 보험료는 비용이죠. 비용을 기록할 것을 안 했다는 것은 비용이 작아진 거죠. 그죠? 아니, 잘못 잘 생각하세요. 비용을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으면 비용이 과소됐네. 그죠? 선거보험료라는 자산. 자산이 대변에 있다거나 빼야 되죠. 뺄걸안 뺐으니까 자산은 커져 있죠. 이 결과 자산이 커져 있으면 이익도 커지겠죠. 그죠? 비용이 적어져도 이익은 커지죠. 예, 이 결과 요거, 요거, 요거. 여기서 답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답이 없네, 그죠? 자산은 과소다, 부채는 없고, 비용도 과대, 틀렸다, 그죠? 자산이 커지면 이 결과, 뭐도 커진다? 그렇죠. 자본도 커진다, 그걸 아셔야 되잖아. 그죠? 정답 3번. 이것도 쉽다, 그죠? 쉽게 찾을 수 있죠? 다음, 4번 문제입니다. 그 4번 문제는, 예, 10만 원 주고 기계를 샀다, 그죠? 샀다가, 손상 검사를 했죠. 예, 1년도 초에, 얼마 주고 샀습니까? 10만 원 주고 샀다. 샀다가 이것을 1년도 말에, 이게 얼마가 됐습니까?
순공정 가치가 72,000이고 38,000. 둘 중에 큰 쪽이잖아. 얼마? 81,000원 되었다. 그죠? 그리고 2년도 말에, 그죠? 이게 둘 중에 큰 쪽이 얼마? 82,000원 되었죠. 그죠? 둘 중에 큰 쪽이잖아. 알죠? 그죠? 큰 쪽. 그러면은 이 금액이 이래서 뭐 하락했네. 그죠? 뭐한 손상이 생겼다. 올라갔죠? 이거는 환입이 생겼다. 이거 얼마냐 묻고 있죠. 지금 문제가 뭘 묻습니까? 환입 이거 묻고 있네. 그죠? 요거.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 기간이 1년이 지났죠. 그러면 여기 뭘 해줘야 되죠? 그렇죠. 감가상각, 그죠? 감가상각 무슨 법? 증액법 10년입니다. 그러면 얼마? 만 원이죠. 9만 원이다, 그죠? 9만 원짜리 유래되었으니까 손실 얼마? 9천 원 생겼죠. 그죠? 9천 원 생겼고 다음 또 1년이 지났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감가상각 해줘야 되잖아. 원래 10년인데 1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원래 10년이었죠. 1년 전에 9년 남았다, 그죠? 9981, 9천 원, 82,000원이죠. 요금이 요래되었으니까 플러스 똑같네. 그런데 조심할 거. 이 금액은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원래 10만 원짜리가 1년에 만 원씩 2년이 지났으니까 장부가 얼마 남았죠? 8만 원이 초과했는데 안 된다. 그죠? 요게 요래되었으니까 이게 지금 계산 잘못했네, 그죠? 얼마? 72,000원이죠. 72,000원짜리가 8만 원 됐으니까 결국 얼마? 8,000원 환입이 생겼다. 요 문제입니다, 그죠? 이것도 어렵지 않죠? 우리 많이 봤던 겁니다, 그죠? 손상 차손 9,000원이고 환입이 8,000원이다. 여기 답이죠, 답인데 요 문제는 우리가 계산을 두번 하다 보니까 조금 보통 정도 된다. 어려운 건 아니죠. 이거는 제가 3단계 이렇게 해볼게요. 보통이다 어렵다. 이거는 보통 문제다 봅시다. 예, 뭐 이거는 사실 기본 문제죠. 예, 이건 그런데 이게 사실 한 10년 전쯤 됐죠. 그때 나왔을 때 이게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 40문제 중에서 그 당시에 지금은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죠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5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질적 특성이죠, 그죠? 예, 근본적 특성, 보강적 특성이잖아, 그죠? 검증 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나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예, 정보 용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맞죠? 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죠? 예, 그거는 예측치나 실측치나 그거는 그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예측치이어야 한다, 잘못됐죠, 그죠? 틀린 답, 2번, 이거는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죠? 예, 나머지는 옳은 거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6번 문제. 그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예, 그거 보시면은 6번 문제다, 그죠? 12월 말에 매출 채권 잔액이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그건 뭐죠? 그렇죠, 요 매출 채권이잖아, 그죠?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의 기초, 기말 이거 얼마냐 이 말이죠, 그죠? 여기 뭐죠? 매출. 그리고 뭐죠? 개수. 요거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그럼 기초의 매출 채권은 80만 원이다. 회수가 260만 원이죠? 그요 금액만 안다면 요거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럼 요 금액이 바로 안 주어지죠? 그럼 무슨 계정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상품이 나와 있다. 그죠? 상품 계정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이익이 보이네. 매입. 매출 이익이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상품에 120만 원입니다. 기말은 110만 원이죠. 매입이 얼마죠? 200만 원. 그거 보면은 매출 이익률이 30%다. 이게 안 주어졌잖아, 그죠? 요게 안 주어지고, 요게 30%, 요 금액에 30%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X. 얼마? 0.3X. 요거 넘어오면은 0.7X. 요거 넘어가니까 320만 빼니까 210만 원. 732에서 300만 원이다. 그죠? 나오죠, 그죠? 90만 원이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현금 매출 50만 원 있다. 요 300만 원치 팔았는데 현찰로 현금하고 파는 게 50만 원 있다. 그럼 나머지는 무슨 매출? 외상 매출이잖아. 그죠? 얼마? 250만 원이죠. 이 금액이 250만 원이다. 그죠?
그러면 이 금액 구할 수 있다, 그죠? 더하고 빼기 얼마? 70만 원 나오죠. 아셨죠? 이것도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은 바로 답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두 개를 이용했으니까 뭐 보통으로 보겠습니다. 7번. 7번은 바로 4번이죠, 그죠? 그거는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죠? 예. 원칙은 뭐죠? 유동자산과 비유동 구분의 원칙이다. 유동과 비유동. 그죠? 예. 예외적으로 유동성 배열을 할수 있고, 혼합법도 아주, 그죠? 허용되죠? 이건 아쉽다. 다음, 8번 문제입니다. 8번은 사채 문제네, 그죠? 사채 나왔다 하면 우리가 일단은 액면 금액을 얼마에 발행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액면은 100만 원이다. 액면은 100만 원이고, 이걸 갖다가 107만 원에 적어서, 이걸 얼마 이래 했다가 이걸 상환했네, 그죠? 상환했는데, 107만 원에 상환했다 그랬습니다. 107만 원에 상환했는데, 이거로 인해서 상환 손실이 10만 생겼다. 그럼 요게 손실이 10만 생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더 돈을 많이 갚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였단 말이죠? 95만 원이었겠네. 95만 원짜리를 열에 갚았으니까, 그죠? 내가 10만 원 손해본 거야. 돈 많이 갚았으니까. 요거 얼마? 5만 원. 이건 묻죠. 그죠? 아주 간단하죠, 그죠? 예, 9번입니다. 손상처도 인식, 이거, 단기 손해, 아시죠? 예, 바로 1번이네, 그죠? 10번, 이익이 있었다. 그죠?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묻고 있죠? 10만 원인데, 선급 비용이 과대됐다. 선급 자산이잖아. 자산이 커졌다는 거는 이익도 커져 있죠, 그죠? 커져 있다는 거는 빼야 되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부채가 과대되게 커져 있다. 부채가 커져 있다는 거는 이익이 줄어들어 있잖아. 그죠? 플러스 해야 되겠다. 2만 원. 선수 수익의 과소 그랬습니다. 부채가 적어져 있다. 부채는 빼야 되는데, 부채가 작아져 있다는 것은 이익이 어떻게 되죠? 자, 부채가 과소 계산되었습니다. 그럼 부채는 빼는 거잖아. 뺄걸 적게 뺐다. 더해줘야 되죠. 반대로 한번 생각하세요. 3만 원. 미수 수익과 자산이 적어졌다. 그러면 자산이면 이익이 적어져 있죠. 더해줘. 그죠? 얼마? 4만 원. 결과적으로 얼마일까요?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얼마? 이게 지금 정확한 이익 얼마고 물었네요. 그죠? 자, 다시 계산해 볼게요. 보세요. 선급 비용을 과대, 자산을 크게 했으니까 이익이 커져 있으니까 빼야 된다. 맞죠? 그죠? 부채가 과대되어 있으니까, 부채가 커져 있으니까 이익을 많이 빼버리잖아. 부채는 빼야 되는데 이걸 과대, 많이 뺐으니까 더해줘야 되죠? 아, 이 디귿은 잘못됐네요. 요건 반대로 빼야 되죠? 그죠? 부채를 뺄걸 적이 뺐으니까 더 빼야지. 그죠? 더 빼야 된다. 그죠? 이건 더 해야 되고. 그럼 얼마죠? 2만 원 빼고 12만 원 나오네. 아시죠? 그죠? 예, 이 문제도 우리 아주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이걸 하는, 어떤 분은, 나는 어려운데 왜 쉽다 하느냐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구분은 정상적으로, 정말 우리 입문 과정부터 해서 기본서 과정, 그리고 문제 풀이 과정, 또 기출 문제까지 다쭉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의 대상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뭐 중간에 이제 최근에 또 시작하신 분이라든가 시작이 얼마 안 되신 분 말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이걸 무시하세요. 예,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다음 11번. 시산표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매출 채권 잔액을 시산표 대응상으로 계정에 계정했다. 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세요. 시산표 계정이 있는데, 시산표에는 여기에 자산이 들어가고, 여기에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죠. 그죠? 이게 뭐 들어갑니까? 비용이 들어가고 수익 들어가죠. 그죠? 예. 시산표는 항상 이 차변합계와 대변 같죠. 그죠? 같아야 되잖아. 그럼 1번을 보세요. 매출 채권 계정 자산입니다. 자산을 대응상 여기 갖다 놨다. 이거 있으나 똑같잖아, 그죠? 아무 관계 없죠? 이거 있으나 여기 이렇게 들어가나, 그죠?
매입채무 부채입니다. 그죠? 요 계정을 자본 요걸 요렇게 갖다 놨다. 요 아무 관계 없죠. 이 금액하고 관계 없습니다. 학계 금액하고는 임차료 비용이죠. 요걸 예 성급 자 요거 요걸 요 갖다 똑같죠? 사채 계정 부채 조고자 부채 계정 이자 수익 여기 갖다 놨습니다. 같은 면이 있는 건 관계 없죠. 이 학계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5번 보세요. 대여금 자산이잖아. 그죠? 요걸 차입금 여기 갖다 놨다. 이걸 여기 갖다 놔보면 이건 틀리죠. 예, 그래서 5번 답이다. 다음 12번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예, 은행의 조정표에서 우리 회사와 은행이 있다. 그죠? 예, 회사 지금 보니까 당좌 예금 우리 회사 예금은 15만 원이고 은행은 20만 원이네.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발행 민수 얼마고 물어요. 은행에서 빼고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가 받으름 돈 받았다. 은행에서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회사의 플러스 하면 되죠. 그죠? 은행의 미기입, 은행 기입 안 되죠. 은행의 플러스 하면 되죠. 부도수표하면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 예, 그리고 요거 얼마고 물어보네. 그죠? 계산하셨겠죠? 얼마 나옵니까? 16만 5천 원이죠. 갔다 그죠? 너무 되잖아. 그죠? 5만 원 나옵니까? 예. 5만 원 맞죠? 정답 5만 원이네. 그죠? 예? 뭐 아주 쉽게 풀수 있다. 그죠? 이해는 쉬운 문제 좀 많네. 그죠? 재고 자산에 들어있고 3번입니다. 재고자 순서에 가져 가능한 재고가 총회전 생각한다. 총회전 정할 수 없다 그랬죠. 예. 이건 우리가 원칙은 항목별 기준이 원칙이고 유사물품이라면은 유사물품일 때는 그죠? 조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총기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이건 아주 기본이죠. 그죠? 우리 상품의 저가법 적용할 때 가장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죠? 3번. 쉽다. 그죠? 다음. 14번. 매출 환입을 구해봐라. 그랬네요. 일단은 우리가 이 계정은 상품을 생각해줘야 되겠다. 그죠? 이 계정을 계산해서 딱 보니까, 기초 상품, 기말 상품, 매입 상품 매출 그리고 이익이다. 그죠? 이래서 일단 대입하세요. 기초는 얼마죠? 6만 원이다. 기말 얼마죠? 5만 원이고. 매입이 얼마죠? 25만 원에다가 운임은 더 해야죠. 그죠? 환출은 빼야 되겠죠? 그럼 얼마? 25만 천원 되죠. 그죠? 그리고 매출 이익은 6만 원이다. 그 운임은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운임은 관계 없고 지금 요 금액은 구할 수 있죠. 이게 합계가 얼마가 나오죠? 37만 천 원이 나오네. 여기 32만 천 원이죠. 요 금액은 순매출이잖아. 그럼 우리는 총매출에서 환입을 빼면은 요거 나오겠죠. 그죠? 요 총매출이 그거 주어졌잖아. 33만 원이다. 요거 구해봐라. 그래서 얼마? 9천 원 빼면 되잖아. 알겠죠? 아, 요거는 뭐, 약간 뭐, 그죠? 자주 사는 건 아니죠. 보통. 15번. 적신시. 급여죠, 그죠? 1번. 매출원가는 직접 대응. 판매 운임도 직접 대응. 감가상각비는 기간 배분. 5번. 판매 수수료 직접 대응. 예, 급여는 우리 바로 적신시이다. 그죠? 다음. 16번. 1년도 초에 500원 보통주 1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했다. 그죠? 보통주 10주를 주당 1000원 주고 샀다. 얼마? 만 원이죠. 이때 수수료가 100원 더 갔다. 자, 수수료를 잘 보세요. 수수료는 우리가 단기 손익일 때는 비용 처리하고 기타 포괄 손익일 때는 자산을 포함한다. 그죠? 여기. 그러니까 기타 포괄 손익은 100원 플러스 해야 되겠네. 그죠? 100원. 이거 얼마 주고 샀다? 1010원 주고 샀잖아. 그죠? 10주. 그럼 결국 10주를 얼마 주고 샀다? 1010원에 샀다. 이 말이죠. 그죠? 1010원 주고 샀다. 다음. 거기 중요한 말은 기타 포괄 금자수를 구분했다. 그죠? 이 주식은 1년 말에, 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800원이었다. 그랬습니다. 또, 2년도 말에 시가가 얼마? 1300원이라 그랬네. 그죠? 이 주식을 그 다음에, 3년도에 와서
예, 전부를 1,100견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팔때 수수료가 600원 나갔다 그죠? 비용 지출했다. 비용이 나갔네 그죠? 요거 600원 나갔다. 그러면은 이때 이익여건이 제가 처분 손익 얼마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보니까 기타 포괄입니다. 기타 포괄일 때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지금 상계한다고 생각하죠. 상계. 알죠? 그죠? 그러면은 상계 앞에서 이걸 요래 팔았다 보면 되잖아. 결국 상계가 똑같죠. 그죠? 결국 같아져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령이잖아. 기타 포괄일 때는 바로 요걸 요래 팔았다. 단기 손해일 때는 요걸 요래 팔았다 보면 되죠. 요걸 요래 팔한 걸로. 알겠죠? 예, 그 요령이잖아. 그죠? 그 단기 손익일 때는 상계를 안 하니까 요걸 요래 파는 걸 보면 되고 기타 포괄 손익일 때는 상계하니까 요걸 요래 파라도 보면 되죠. 결과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90원 나오잖아. 그죠? 처음에 팔았으면 그죠? 왜 나오는 볼까요? 보세요. 여기 요래 됐잖아. 그죠? 마이너스 얼마? 210원이죠. 여기 요래 됐습니다. 그죠? 플러스 500원이죠. 그죠? 여기 요래 됐습니다. 마이너스 200원이잖아. 여기 약간 합니다. 예. 플러스 290에다가 요래 하니까 뭐 플러스 90 나오잖아. 그럼 바로 가도 여기 요래 돼도 플러스 10, 90이잖아. 그죠? 그리 기타 포괄된 우리 바로 가보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괜히 번거롭잖아. 그죠? 시간 낭비고 요걸 요래 팔았다. 당길 때는 요걸 요래 팔았다. 알죠? 그럼 플러스 90인데 10주잖아. 900원이죠. 900은 이익이 생겼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수수료 900원 들어갔잖아. 마이너스 100원, 600원. 결과 얼마? 플러스 300원이다. 아시겠죠? 2번 답. 예, 요거는 보통 어려운 건 아니죠. 예, 이번에는 17번입니다. 그 17번에서 평가 손실 얼마고 묻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A, B, C 상품입니다. 야, 요걸 제가 바로 해드리게 보세요. 우리가 1,300원짜리의 단가는 1,000원이니까 그죠? 130만 원 이렇게 하고 B 상품은 95만 원, C 상품은 60만 원. 여기 지도원가잖아. 요게 시가가 그죠? 이렇게 다 보세요. 그러면 A 상품은 예상 판매 단가가 1,000원이고 판매비 50원 들어갔잖아. 비용 빼야 되죠. 950원이잖아. 그죠? 그 1,300개, 요게 950원씩이니까 얼마냐 하면은 예, 128만 원. 그죠? 그죠? 예, 맞네. 그죠? 맞습니까? 예. 950원이 305원으로 530원. 1,300원에 950원 맞죠? 그죠? 535원. 5, 3, 1, 2, 3, 5. 5, 3, 1, 2, 3, 5 나오나? 그죠? 왜 나오네? 9, 5, 3, 5에는 5, 3, 맞네. 1, 2, 3, 5다. 그죠? 다음에, B 상품 보세요. B 상품은 100만 원이네. 그죠? 100만 원. 그죠? 예, C 상품은 얼마죠? 500개, 그러니 1,150, 100원, 1,050원이잖아. 50만 5천원이죠. 자, 우리는 재고 적합법 둘 중에 낮은 쪽이다. 그죠? 그럼 요게 요래 됐잖아. 마이너스 얼마? 6만 5천원. 요게 요 이걸 무시해버리니까 요게 요래 됐으니까 없잖아. 그죠? 요게 요래 됐으니까 마이너스 7만 5천원이죠. 결국 얼마? 14만 원 나오겠네. 4번. 요것도 보통 그런 건 아니죠. 18번. 예, 담보 제공. 쉽다, 그죠? 5번. 19번. 예, 19번은 1번.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함으로 어떤 경우라도, 요거 아니죠, 그죠? 어떤 경우라도 기업의 기준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니죠? 예, 우리가 정당한 경우에야 하는 겁니다. 예, 1번 틀렸고. 기업은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발생 기준이잖아요. 현금 흐름은 현금 기준이니까. 3번. 평가 충당금. 이런 대손, 손실 충당 같은 충당금은 상계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통합에 표시하지만은
상이한 성격,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거는 분리해줘야 되겠죠. 그죠? 반대가 돼 있네. 예. 유상목은 통합 표시한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비유동자산의 처분 손익은 처분 대금에서 그 자산의 금액과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 틀림 없죠? 정답. 그죠? 이건 보통 쉽지도 않고. 다음 20번 공사 계약 문제네. 그죠? 공사 이 문제죠. 자, 우리가 보니까 1년도, 2년도다, 그죠? 지금 2년도 묻고 있죠? 그럼 1년도에 발생 공사비가 얼마냐 하니까 15만 원이고, 2년도는 15만 5천이다, 그죠? 이렇게. 그죠? 추가. 예, 35만 원이고, 이제 얼마? 15만 5천이다, 그죠? 자, 조심할 거. 뭐죠? 그렇죠. 누적. 이거 보시죠. 고마시면 다 아실 겁니다. 누적 없잖아. 누적 고쳐야죠. 15만 원, 이거 얼마? 27만 5천 원. 그렇죠? 그럼 총 합계 50만. 이건 얼마? 55만 원이에요. 도급 공사 70만 원이죠. 1년도. 50만 빼면 20만 원이죠. 곱하기 5분. 그죠? 50분에 15. 6만 원이죠. 2년도. 15만 원. 곱하기 2분의 1. 7만 5천 원이죠. 전도 빼고 나면 얼마? 예, 6만 빼고 나면 만 5천 원 남네. 그죠? 만 5천. 보통이죠. 얘는 뭐래가 공사 이익, 뭐, 공부하시다 보면 다풀수 있습니다. 뭐 쉽다지만은, 1년도 물었다면 아마 쉽지만은 2년도니까. 그죠? 예, 보통을 했습니다. 자, 21번 보세요. 그 4번이죠, 그죠? 예, 내용연수는 기능요인과 부정요인이 기능되는데, 둘 중에 무슨 기간? 짧은 기간. 우리가 이제 법으로 말하면은 어떤 특군 같은 10년이다, 그죠? 10년인데, 내가 한번 이래 알아보니까, 우리 요거 특허권을 알아보니까, 한 8년밖에 못 쓰겠더라. 그러면은 장부상에 얼마 기준한다? 8년 기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둘 중에 짧은 기간. 법으로 정한 내용 연수와 실제 경제적 내용 연수 중에 짧은 기간으로 한다 그 말이죠. 예. 이 문제는 바로 답이 나오네. 그죠? 예.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예, 22번. 10만 원 주고 샀다. 예. 샀는데 16,000원에 부속 장치를 설치했다. 그죠? 예, 했는데, 성능이 향상됐다. 성능 향상이 됐다면 이거 자본 지출이잖아. 그죠? 그럼 자본적 지출이란 정말 자산으로 처리할 16,000원인데, 자산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걸 뭐로 떨었습니까? 예, 이걸 비용 처리했다 그랬네. 비용으로. 16,000원.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했더라면은, 내용에서 10년이잖아, 그죠? 10년이니까, 우리가 자산 처리했더라면은, 내용에서 10년이죠, 그죠? 10년인데, 지금 현재 2003년 초에 했으니까, 8년 남았잖아. 그럼 8년 남았죠, 그죠? 8년. 그럼 1년에 얼마? 2,000원씩, 그죠? 1년에 2,000원씩 해야 되잖아. 그럼 지금 현재 2001년도, 3년도 초에 했으니까, 1년 지났네. 3년에 2물었으니까 2,000원이잖아. 그럼 여기 말하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2,000원인데 실제 비용 16,000원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커졌죠. 그죠? 얼마가 14,000원 커졌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요 결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 물었으니까 이익은 14,000원만큼 작아졌겠다. 그죠? 2번 답. 이거는 보통 좀 어렵습니까? 그래 어렵진 않죠. 그죠? 23번 개발 활동, 이거는 우리 그 문제 제가 연구 활동과 개발 구분한 게 있잖아, 그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예, 이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잖아, 그죠? 연구 활동 하면은 어떤 새로운 제품, 그죠? 새로운 제품을 연구, 탐구, 탐색하는 활동, 알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개발 활동 하면 어떤 시제품 모형을 만드는 과정 이런 거죠. 예, 이런 거 설계, 제작하는 활동. 그래서 네 개씩 있잖아, 네 개씩.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핵심 단어 가지고 찾자 그랬습니다. 다음 24번. 24번은 현금 기준과
발생계주의죠, 그죠? 네. 요런데 지금 현재 주어진 게 뭡니까? 소립계산서에 단기 순이익이 5만 원이다, 손실 5만 원이다 그랬고. 그럼 요 형을 얼마고 묻고 있네, 그죠? 요렇게 하죠. 예, 그럼 박서 보세요. 강가상의 비용이죠. 마이너스 얼마? 5만 원이고. 응? 사재상원이 플러스네. 4만 원. 청소년 마이너스. 자산 증가 플러스. 자산 감소 마이너스. 매입 채무 감소는 플러스죠, 그죠? 예, 플러스 얼마? 2만 원. 자, 요 계산해 볼까요? 마이너스 10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16만 원, 그죠? 플러스 4만 원, 6만 원, 8만 원이네. 마이너스 16만 원, 플러스, 그죠? 6만 원, 8만 원, 마이너스 6만 원이네, 8만 원이네. 얼마에서 8만 원 빼니까 마이너스 5만 원 나왔다. 이거 얼마? 3만 원이겠지. 그죠? 예. 그렇죠? 3만 원 정답. 알겠죠? 그죠? 자, 이거는 보통, 다음 25번,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1번, 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 효율에 대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부채를 환입한다. 맞네, 그죠? 정답 1번, 충당 부채는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아니, 부채를 인식하죠.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이나 영업 이익 같은 거는 이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충당 부채를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들이나 의무가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랬죠. 충당 부채가 될 수 있는 현재 의무는 법적 의무를 말하며 의정 아니죠. 부채라는 거는 법적 의무도 포함하지만 의정 의무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1번 이거는 보통 문제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